관계 인구, 생소한 단어지만 인구 소멸에 직면한 경상북도가 주목해야 할 개념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지로 경북을 자주 찾다가 시간이 흘러 생활 거점을 경북에 만들거나 아예 영구 정착까지 결심하는 인구를 뜻하는데요. 당장 경북으로 와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관계 인구를 꾸준히 늘리는 전략이 인구 소멸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주소지 이전 중심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신 관광이나 휴양 등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먼저 느끼고 이 가운데 정착까지 결심하는 이른바 관계 인구에 주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먼저 관광객이 경북을 자주 찾도록 유인책을 발굴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주조차도 사실은 당일 여행객들이 와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경북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 인구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숙박 관광 인구가 폭넓게 분포해야 하지만 경북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갖고도 당일치기 여행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가운데 이틀 이상 숙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제주, 부산, 강원, 동해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을 관광객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통합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호텔 이외의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박 품질. 출산율과 노후 대책에 집중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관계 인구 유입 대책을 비롯해 지역 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북 도청을 찾은 나경원 부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어디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좀 더 상상력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상북도 인구 위기도 극복하고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 경북형 인구 유입 모델을 선보였던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또 한 번의 묘수 찾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